일단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고 우리 안무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께 조금이나마의 어떤 힘이나 희망이나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미있고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곡들 앞으로 열심히 만들고 노력해보겠습니다. 사랑해요. 여러분 이 노래 제목 좀 할 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.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하면 우리 지민씨가 만약에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노래고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드시고 어떤 걸 향유하시는지 그런 노래잖아요. 근데 지민씨가 만약에 제목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지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을 작은 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던 게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. 근데 근데 작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작은 것들이 작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뛰고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.